여기 의문의 주사한 대를 맞고 몇 주간 놀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철저한 식단 관리와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는 사람이 있다. 3주 뒤 그들의 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놀랍게도 오직 숨쉬기 운동만 한 사람의 근육량이 더 늘어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요즘 운동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 오남용이 화제다. 스테로이드는 일종의 호르몬의 한 종류이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한 종류로서 크게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나뉜다. 오늘 갑분싸가 다룰 호르몬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는 필수적인 호르몬의 일종이다. 하지만 특정 목적으로 외부에서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공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소량으로도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옷이 중요냐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알아보자.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모두 세포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호를 전달하려면 먼저 세포의 경계면인 세포막을 뚫어야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런데 세포막은 물을 싫어하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통과하기가 힘들다.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논문에서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기를, 펩타이드 호르몬은 물에 잘 녹아서 지질 성분의 세포막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 즉, 펩타이드 호르몬은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 세포막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서 세포 내부로 간접적인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 전달이 엄격하게 조절이 되어서 효과는 느리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덜하다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질 성분에 잘 녹는 소수성 호르몬이라서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이 덕분에 세포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포가 너무 쉽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 몸에서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량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조절하고 연령에 따라 분비되는 정도도 다르게 하도록 진화가 되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이번 스테로이드 남용 사건에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줄여서 AAS라 부른다. 우리가 평소 즐겨하는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이 맞는 스팀팩도 일종의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말이 있다. 즉, 이 호르몬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합성해주고 남성의 성적 특징 발현에 관여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약처럼 다가왔다. 놀랍게도 스테로이드 복용 없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과 스테로이드 복용 후 숨쉬기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시 숨쉬기 운동만 한 그룹에서 근육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사실만 보아도 많은 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효과는 그만큼의 부담이 되어 몸에게 다가온다. 우리 몸은 항상성, 즉 항상 자신의 몸의 환경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중추기관은 뇌 쪽에 존재하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인데, 이 뇌하수체는 평소에는 고환의 남성 호르몬 분비와 정자 생산을 자극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이 자동으로, 아니 필요 이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과 정자 생산을 촉진하는 신호를 주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더 이상 신호를 주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자극을 받지 못하는 고환은 결국 퇴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더라도 이 현상이 지속되어 정자 생산과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감하게 되고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과잉 공급받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 몸은 수십만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진화의 산물이다. 즉, 호르몬 측면에서 보더라도 호르몬 하나하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필요한 만큼의 양이 각 연령에 맞추어져서 분비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이 호르몬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우체국 택배원 역할을 하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놈이다.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에 눈이 멀어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였으면 한다.
저희 갑분사 채널은 앞으로도 화제가 되는 많은 사건들을 정확한 과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유익하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갑분사 채널이었습니다. 인스타에서 파티 다 같이 술래 리베 부르